친구들 안녕. Hi, hello. What's up, 친구들? What's up? 자, 모모 친구가 나왔어요. 모모 친구야.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친구들? 자, 그런데 우리 친구 하나 더 있었죠? 누구 있었지? 쌤 있었죠, 쌤. 쌤,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네. 뿅! 쌤,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인사해봐. What's up, 친구들? What's up? What's up? What's up? 아, 친구들 또 인사해보세요. 쌤한테. What's up? 네. What's up? 네. What's up?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at's up? 친구들 또 What's up? 네. Thank you.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숫자에 대해서 배웠죠? 숫자 5까지 배웠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배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애벌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애벌레 친구를 caterpillar 이렇게 말하죠. 이 애벌레 친구는 이 몸바디가 모두 몇 개일까요? 한번 세어볼까요? Let's count together. 선생님이랑 같이 세봐요. Let's count together. 네. 1, 2, 3, 4, 5. 이 5까지는 배웠죠? 네. 여기 6이에요. 6, 7, 7, 7, 8, 8, 8. 다시요. 1, 2, 3, 4, 5, 6, 7, 8. 그러면 우리 오늘은 10까지 배울 건데요. 10 들어가는 거뭐 있을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퍼즐이 있어요. 선생님 아직도 퍼즐 가지고 노는데요. 친구들은 어때요? 퍼즐 가지고 노는 거 재밌어요? 작은 피스부터 시작해서 큰 피스를 자꾸 늘려가면 정말 재밌죠. 선생님 조용할 때. 안 그러면은 뭔가 생각할 게 있을 때는 퍼즐을 해요. 피스가 많은 거예요. 네. 한번 세볼까요? 1, 2, 3, 4, 다음입니다. 자, 6, 7, 8. 자, 9 처음 나와요. 9, 9번, 9개요. 9, 10.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친구들 잘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자 다시 볼까요? 네.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P. 피프, 피프, 피프.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 N, 은, N, 은, N, 은. 글자 이름은 T. 소리는 T. 티트, 티트, 티트.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에. I, 이에, I, 이에, I, 이에. 오늘 배울 글자는 오늘 배울 글자 나오세요. 네. 오늘 배울 글자는 D. 글자 이름은 D. 소리는 드. 아니고요. 조금 높여서 드 이렇게요. 그래서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 손가락 모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글자 이름은 디, 소리는 드, 디드, 디드, 디드. 굿! 굿잡!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자들이 이렇게, 네, 있죠. 네, 오늘 배운 글자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 만들어 봤는데,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예, 은, 인. 예, 은, 인. 예, 이렇게 만들어 봤죠. 푸인핀 이렇게 만들어 봤죠. 그죠? 친구들 이거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인할 때, 우리 인할 때
come in, come in, come in 이런 말 했죠, 그죠? 자, 그러면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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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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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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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다시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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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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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자, 그러면 우리 아기 돼지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네. 첫째 돼지 집에, 네, 누가 왔어요? 누가 왔나 볼까요? 둘째 돼지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나 봐요? 자, 이 친구가 문에 이 집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노크라 했죠?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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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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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이렇게 하죠. In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하는 말이죠. 예, 은 in 예, 은 in come in come in 하죠.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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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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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이렇게 했죠. 자, 둘째 돼지가 첫째 돼지 집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셋째 돼지가 또 왔어요. 첫째 돼지 집에 놀러 왔죠.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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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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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이렇게 했죠. 네, 네. 아기 돼지들은 정말로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요. 만약에 늑대가 들어오면 늑대가 와서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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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하면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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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해야 될까요? 네, 안 되죠. 만약에 늑대가 돼지 집에 들어간다면 돼지들을 다 잡아먹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할까? 네, 어떤 말을 써야 될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건 알아보고요. 예, 은, 인, 예, 은, 인, 푸, 푸, 인, 핀.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핀 꽂았다 했죠? 푸, 인, 핀, 푸, 인, 핀, 푸, 인, 인, 핀, 푸, 인, 핀. 그러면 오늘은 요거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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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자, to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려나? if, if, to, if, tip, to, if, tip. 요점 하는 말도 팁이고요. 우리가 어디에, 외국 같은 데는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 날라다 주신 분한테 꼭 팁을 줘야 돼요. 봉사료를 줘야 돼요. 그게 팁이에요.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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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f, tip, to, if, tip. good.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D라는 글자, 이 D라는 글자, 월크시트를 해야 되겠어요. 월크시트가 어디 있나? 네. 우리 이 월크시트를 한번 해보죠. 네. 선생님이 D 하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뽀로로가 좀 못생겼죠? 넓게 퍼진 게. 그래도 뽀로로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자, D라는 글자는 어떻게 쓸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둥글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둥글게요. 그러면 D가 들어가는 글자는 did, the, did, the. 인형이라는 소리예요. 인형, 인형. 자, did, the, d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둥글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둥글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둥글게. 이렇게요.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네. 네.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인형이라고 해요. 인형은 the. 인형은 the. did, the. 들어간 the. of, the. 이렇게요. 여기 강아지도 있죠. the. of, dog. the. of, dog. did. 이렇게 쓰죠.
이게 침대죠, 침대. 침대는 bed. 침대는 bed. 침대는 bed. 그래서 bed, did 이렇게 해요. did 이렇게 쓰죠. 네. 아, 그럼 이번에는 did 글자로 된 만들기를 한번 보아요. 만들기. 만들기를 프린트를 꼭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뺐더니 이게 됐네요. did 대문자예요. did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려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친구들 보이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배운 글자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모두 글자 모두 몇 개 배웠나요? 세볼까요? 1, 2, 3, 4, 5 다섯 개나 배웠네요. 그죠? 다섯 개 배운 이 글자를 뭐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pip, 여기는 an, 여기는 tit, 여기는 i, 여기는 did 이렇게요. 다섯 개나 배웠네요. 네. 자,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Bye by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Bye.